자, 일단 이 경기랑 똑같은 빌드를 써주고 있는 자 박준수입니다. 자, 우리 데사이트 굴. 자, 레베린 선수가 지금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신데, 일단 올해 또 이제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실력이 올라온 자 한국 원대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워챔스도 2등하고 또 WSB도 결승까지 가고 이제 2등하면서 WSB도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한국 원대드입니다. 아 그러네, NMYY 이분 내가 봤을 때 워크 많이 봤거든요. 레벨 선수 분명히 알 텐데 물어보는 거는 살짝 억울한 데서 맡았습니다. 자 NMYY 님도 자 경고. 3년째 질문함. 3년이나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저도 닉네임을 안 봤어요. 그냥 채팅만 봤는데 아 닉네임을 안 봤네요. 경고입니다. 일단 시작 아이템 자 레벨링 선수는 빨간 양말, 그리고 박준 선수는 오거 건틀리. 자 양쪽 다 일단 만족스럽지 못한 아이템입니다. 워3의 컨셉 유저라 귀하다고요? 컨셉 시청자 겁나 많습니다. 귀하지 않아요?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게임 제대로 보는 시청자가 많이 없고 그냥 채팅 치러 오는 시청자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TPL 중계하면서 놀랐던 게, 야 어떤 상태 어떤 아이템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워크를 오래 보신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상점 쪽 아이템 뭐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킥 이벤트 할 때 여기가 이제 막 어트클로 9, 에펜 이런 거 나오는데 막 여기서 노빌리티 막 빨간 양말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자, 어쨌든 자, 경기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쪽 다 2렙을 찍었고, 자 이쪽에서 일단 인텔리전스 패턴 나와주면서 자 리치한테 줄 템 좋은 템 나왔고, 자 일단은 헤드헌터 빌드인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레벨에서 또 이번 판은 세컨 리치가 아니라 자 세컨 다크레인저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자 높아 보여요. 자 일단 양쪽 다 지금 병력 안 잡히는 선에서 컨트롤 잘 주고 있고, 자 일단 단일 체라로 일단 굴 하나 끊어줍니다. 이제 대세 피관리 잘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헤드헌터 하나 잡으려다가 피관리 안 돼 있어가지고 0킬 나올 수 있거든요? 체라만 한번 곧 차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레베린스도 아, 자 아이템. 근데 저 게임을 오랫동안 하면은 솔직히 까먹을 수 있긴 해. 저야 뭐 맨날 워크하니까 뭐 어디서 무슨 아이템이 나오는지 알지. 그렇죠? 이게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또 터틀락이 또 한동안 대회 때 또 많이 안 나왔던 맵이거든요. 충분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헤드헌터를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는 박준수다 보니까 일단 과감하게 사냥 계속 가져가는데, 자 레벨 선수도 사냥 수월하게 안 주기 위해서 귀찮게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건 세컨 다크레인저죠. 자 아직 왕건이 사냥 못 끝냈어요 지금 박준 선수도. 자 다크레인저까지 합류하는데, 자 근데 데스사이트 피가 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언데도 이런 살짝 속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 굴 하나 잡아내고, 자 헤드헌터 하나를 자, 쫓아가는데, 자, 일단, 본대 병력 비비게 해주면서 살려주고. 자, 일단, 아직 헤드헌터. 안 잡혔어요. 자, 근데 그래도. 자, 이거 하나는 잡힐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역으로, 자, 데스사이트. 자, 일단 하나 잡아냈고. 자, 하나는 또 구울이 쫓아가고 있고. 자, 이러면서 데스사이트만 안 잡히면은, 자, 충분히 요것들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자, 데스사이트도 위로 올라가가지고, 충분히 이거 노릴 법한데. 아, 이거를 노리네요. 자, 다크레인저 같이 잡아주면서, 자, 두 마리. 자 이러면 레벨 선수가 자 2등을 잘 챙겨갑니다. 자 헤드헌트 희생하고 자, 상점 쪽 잡으면서 일단 파시아 3렙 찍어줬는데, 자 아이템은 자 만족스럽지 못해요. 자 인스네어로 또 그런트 묶어주면서 일단 그런트 피가 많다 보니까 안 눌러주는데, 자 그래도 콜만 한번 있기 때문에 자 좀 때리다가
폴 날리면서 무조건 잡겠다죠. 다크렌즈가 쫓아갈 거거든요. 자, 이 굴 두 마리는 이거 헤드헌터 끝까지 쫓아갑니다. 자, 결국 자, 그런트. 자, 디나이 시켰죠. 아, 이득 많이 보는데요. 자, 레벨린스. 자, 이게 또 이제 원버로 이후 이제 아, 그 원그런트 이후 투버로 헤드헌터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테크가 빠른 편이 아니에요, 오크도. 자, 우리 세컨 슈언 나왔고요. 자, 그래서 언데드는 3티어 거의 다 돼가고 오크는 오크도 거의 다 돼가긴 합니다. 자, 일단 굴이 두 개 정도 잡혔고요. 한 개 잡혔는지 굴 두 개 잡혔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지금 오크는 그런트 하나에 헤드헌터 두 개 잡혔기 때문에 자, 언데드가 좀 이득을 봤고요. 일단 그 대신 데스사이드 3레벨이 빠르진 않아요. 자, 파시어 일단 4레벨이 다 돼가긴 합니다. 일단 당장에 아직까지 언데드가 선택이 전에는 이 쉬어 나왔을 때 주도권을 잡고 있는 오크다 보니까 또 언데드 쪽 사이트를 일단 먼저 선점해 가고 있고요. 3티어 됐고 리치 뽑아주고 있고 자 프렌즈 굴까지. 일단 이게 리치가 좀 늦더라도 프렌즈 굴만 되면은 충분히 일단 이 타이밍 때 싸울 수 있긴 해요. 오크도 아직 3티어 버섯 업그레이드가 안 됐거든요. 자 일단 아이템들은 좀 만족스럽지 못해요. 자 박준호 선수도 자 비트 스크롤도 디스 뜨기 전에는 쓸만한데 디스 뜨면은 자 바로 팔아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쓰고 팔아볼 수 있는데 쓸 거면은 지금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 상점을 그냥 언데드한테 주고 자, 오크는 세시를 거북이 쪽으로 사냥합니다. 자 언데드도 이제 프렌즈 굴 됐기 때문에 자 이제 어 아이템도 쿠쿨러까지 자 리치도 나왔고 양쪽 다 일단 싸울 준비는 어느 정도 갖춰놨고요. 자 오크는 서치튼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세연을 최연이 3렙 찍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대마포 좋아요. 공이업 돼있고 자 공이업은 아직 안 눌러준 상황. 자 일단 양쪽 다 어느정도 싸울 준비 다 됐고요. 데스에트 3렙에 자 언데드가 먼저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일단 구쿨러 인텔리전스 멘틀 리치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저 누구야? NMYY님 경고.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계속해서 일단 막 낚이신 많은 분들이 어디 나라 선수고 누군지 다 대답해 줬는데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한 번도 똑같은 질문하면은 자 철퇴를 가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경고예요. 이제 세 번째는 강태입니다. 어이 자 여기서 그 사이에 마귀로봇까지 나와주면서 자 다크렌즈도 쿠쿨러랑 빨간장만 들고 자 일단 원거리 영웅 두 명이 자 일단 아이템이 좋아요. 자 민칙 2까지 먹으면서 다크렌즈도 세고 리치도 세요. 지금 메기로봇 지금 두 개 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오면 구나 떠주는데 자 그 사이 5시까지 사냥 잘 가져가는 자 레벨리스 자 진영이 좁거든요. 자 일단 박준수가 쭉 일단 한번 파고들어서 싸우려고 하는데 자 레벨린 선수 이거 그냥 후퇴 타나요 아님 싸우나요? 자 일단 체라로 경험치를 스틸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후퇴님 포 자 먹어줬고요 데사이트가 자 일단 교전 붙는데 자 피트 스크롤까지 쓰고 자 바로 디바우로로 일단 뺏어줍니다 언데드. 자 무프 먹고 자 칩 자 파시어 파시어 힐링 웨이브 자 네 파시어 포탈 자 오히려 자 언데드가 자 포탈을 태웁니다. 자 그리고 일단 병력은 일단 많이 잡히긴 했는데 오크도 어느정도 소모가 됐기 때문에 자 언데드가 자 좀 재미를 봤어요 교전. 일단 포탈까지 오크를 뺐기 때문에 자 병력은 좀 많이 잡혔지만 자 이 정도면 재미 많이 봤고 자 1시까지 자 바로 충분히 사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 또 서클릿 아 자 리치 깡패입니다 깡패. 지금 리치한테 이거 구클럭까지 주면은 완벽한데 자 리치는 무프를 하나 더 드는 게 좋아요. 다크렌즈도 어느 정도 이게 데미지 높으면은 커브 묻은 상태에서 같이 때리는 거기 때문에 커브 효과를 계속 갖거든요. 자 일단 리치랑
다크레인저랑 딜 분배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 와, 이제 카드갈의 인사이트 파이프. 자, 그리고 여기는 플레잉클로. 자, 일단 구리 주다 보니까 플레잉클로.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이 카드갈에 비해서 상당히 초라할 수 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7시에 원래 박정수도 이 타이밍 때 원래 타이 던지는 게 정말 위험한 플레이거든요. 보통 이제 해피랑 할 때 이 타이밍 때 타이 던지는 오크들이 많았는데 다 밀렸단 말이죠. 언데드가 또 해골로 지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막아내면 괜찮은데 여기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타이 던졌을 때. 자, 박준수는 무조건적으로 요 멀티를 막아내야 됩니다. 자, 근데 아직 언데드 쪽 11 쪽에 상태 많거든요. 자, 언데드도 자 오히려 오크한테 여기 언데드가 사냥 두 개 먹고 오는 게 오히려 땡큐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영랩을 더 올리고 아이템을 더 수집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인구 차이가 좀 나더라도 영웅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어! 아, 근데 언데드도 5시에 멀티 던졌네요. 자, 이러면 얘기 달라지죠. 이러면 언데드도 급할 게 없죠. 자, 등잔 및 몰래 멀티. 자, 언데드도 50을 깼어요. 자, 늑대가 이제 가봅니다. 자, 여기서 또 메이그로브. 자, 린치. 자, 인텔리전스 멘트를 그냥 데스타이트 주고 자, 진행기치까지. 아, 쌍메기로브 미쳤는데요, 리치? 자, 일단 오크도 433 찍었는데 언데드도 433. 일단 영랩 똑같아요. 자, 언데드가 자, 노바 쓰고 자, 싸움 붙습니다. 자, 디스 방위로 패놨어요. 자, 치탄에 사이언스 들어가고 자, 쭉 파고들면서 자, 윈드레드까지 자, 코바로 자, 제거해줍니다. 자, 디스트로이어는 나무 끼고 뒤로 빼주면서 자, 컨트롤 잘해주고 있고 자, 스킬쇼. 자, 스킬쇼로 지금 헤드헌터들 다 녹이고 있어요. 자, 코드까지 녹이고 자, 최연 4레벨. 자, 일단 세시 멀티는 일단 봤기 때문에 자, 일단 세시 멀티 받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오크는. 자, 언데드도 마찬가지로 7시 멀티를 가려면은 여기 교전에서 이겨내고 7시까지 밀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언데드 지상병력 하나 없거든요. 자, 헤드헌터 그쵸, 자, 헤드헌터 잡으면서 핵을 일으켜야 돼요. 자, 디스 더 띄우면서 디스 4마리. 자, 인구수 차이 많이 벌어졌어요. 자, 레벨링 선수가 자, 네 번째 경기 마저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게임. 자, 지금 아이템이 오크가 빈약하고 GG. 자, 이렇게 되면서 레벨링 선수가 3대1 스코어를 앞서가면서 자, 한 경기만 더 이기면은 자, 다음 초코까지 자, 승자의 입장에서 계속하게 됩니다.